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민 인권 옹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규정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영주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국토안보부사나 이민국이 발표한 새 규정은 저소득층 이민자를 겨냥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가족 기반이 아닌 능력 위주로 옮겨 재정 부담을 주는 영주권 신청 이민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So what we see once again is that this is an attack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gainst the immigrant community. They said before that they were going after undocumented folks, but now we see that they're raising the bar even for those folks who are trying or who have legal means to either gain citizenship or to enter into the system. 새 규정에 따라 푸드 스탬프와 주거, 의료비 지원 등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은 영주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유아와 임산부 의료 혜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새 규정 발표에 즉각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소송도 지금 준비를 작년서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소송 들어가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나오면 이게 얼만큼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되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인권 단체들은 정부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법이 시행되기 전인 60일 동안 영주권 신청 거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연합해 새 이민 규정이 10월 15일 시행되지 못하도록 법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